안녕하세요. 2021년 1월 28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. 빙판길이 된그 아파트 그 단지 안에 도로가 좀 미끌미끌하더라고요. 내일도 엄청 춥답니다.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가만히 계좌를 바라보며 좀 냅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, 두 번째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아쉬운 부분은 이 코맥스가 한 7,100원 정도에 80주, 그리고 200주 정도를 갖고 있는데, 그러니까 주당 한 500원, 600원, 한 600원은 그래도 500원, 600원은 먹을 수 있었는데, 좀 아쉽다. 한 10만 원 정도는 좀 수익이 날수 있는 파동이었는데, 제가 일단 한번 더큰 파동을 믿으며 일단은 갖고 있어 봤습니다. 그리고 YJM 게임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게 되어서 내일 조금 뭐 기대는 되는데 또 대응을 해 봐야겠죠. 세 번째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계좌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잠깐 시장을 좀 보면 오늘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요 연두색 선이 41선이에요. 40, 그러니까 20일과 40일의 중간 선이죠. 그래서 내일 여기를 딛고 어디를 딱 5일선을 딱 회복하는 게 제일 좋고, 내일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이 좀 만들어지는 그 주이자 달이에요. 그래서 일단 월봉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선이 있는데, 이 까만 선은 정말 중요한 선인데, 뭐 지금 볼린저 상단 위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고, 다만 지금 주봉상 어디까지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. 945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957까지 왔어요. 그리고 어제 제 영상에서 970에서 77 사이에는 뭐 어떤 종목이라도 뭐 물을 타든지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, 저는 일단은 그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. 물론 제가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는 종목도 뭐 있었습니다. 일단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, YJM 게임즈가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뭐 갈지 안 갈지는 전 모르죠. 갑자기 한 14억% 갔다가 또 갑자기 뭐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. 내일 상한가를 치면 2260원인데, 일단 제가 접근을 어디서 했었냐면, 일봉을 좀 보면, 나와라. 예. 네.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. 일단 여기서 550주, 22주, 9주, 그러니까 한 550, 30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, 여기 단가를 보면, 1772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, 그래서 단가를 어디에 맞춰 놨냐면, 1767원에 일단 한 100만 원 정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.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기대 반뭐 걱정 반 되는데, 뭐제 생각에는 요 형광색 선까지 그게 대략 한 2000원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뭐저 예를 들면 뭐 대부처럼 대부 시스터즈 이것처럼 막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욕심 안 부리고 내일 한 2,000원 정도 되면 매도하면 주당 한 2,000원 정도 수익 나니까 한 10만 원, 11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. 욕심 안 내고 뭐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너무 너무 빨리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버텨봐야겠죠. 그죠?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, 연봉상으로 보면 일단 어디까지 연료는 있다. 5년선 2,000원까지 딱 열려 있고,
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를 치면 2260원인데 그 2260원이 그 연봉상 참 저항 때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욕심 안 내고 그냥 만약에 진짜 모르는 뉴스가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가겠지만 한2000 어디까지 가면 뭐 2100원에서 200원 가면 제 딴에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매도하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코맥스를 참, 아,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고 오늘 딱 파동이 나왔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여기에 매도하는 게 맞겠죠, 여기. 코맥스를 어디에 매도하는 게 원래 여기 아마 제 원칙대로서 매도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단기 매매보다는 이 연봉이 좀 의미가 있어서 일단 한번 여기 지난해 최대 거래 고가가 7,067원인데 오늘 넘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한번 넘어섰다 내려왔다는 건 다시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어디를 바라본다? 이제 추세 상단을 맞고 한번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올라가는 12,000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뭐 욕심 아닌 욕심을 내면서 일단 오늘 매도를 안 하고 버텨봤고 이때 최대 거래 고가가 7,067원이니까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.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내일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만히 냅두고 2월 달에 좀 승부를 보고 싶어서 일단은 냅뒀습니다. 제가 바라보는 상단은 대략 한만원 이상은 갈 거다.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이 평화전공이라는 주식은 잘 버텼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 달 역대 최대 거래로 60개월 선을 첫 돌파한다. 저는 적어도 14,000원까지는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조금만 더 오버한다면은, 한 2만 23,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, 일단 월봉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KEC도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또 오히려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. 이제 저의, 1월 마지막 목요일, 금요일은 좀 매수 매도를 자제하고, 일단 2월의 월봉을 좀 바라보겠다라고 판단을 했고, 이때 최대 거래 고가 2985를 좀 깨나 싶더니, 오늘 장중에 깼었는데, 아, 그냥 깨고 내려가려나 했는데, 역시나 잘 버틴 거래량을 1, 2, 3개월에 비해서 확 죽이고,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좀 6,000원, 12,000원 정도를 바라보며 일단은 한번 인내심을 갖고 한번 버텨봤습니다. 그다음에 일동제약도 월봉을 거의 완성을 했다. 수급과 함께. 이때 최대 거래 종가가 19,550원인데 이제 100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일 19,600원만 좀 만들어주고 월봉이 마무리가 된다면 어디까지 바라보겠다?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, 한 3만원까지 저는 바라보면서 한 40, 50% 수익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저는 좀 많이 물려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일동 제약이 한 그래도 5% 정도 물려 있네요. 그죠? 그래도 내일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할때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JNK터도 장중에, 어디에요? 9,000원까지 딱 내려왔는데, 다시 오르더라고요, 여기. 최대 거래 고가. 저는 이 JNK터라는 주식은 9,080원이 참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, 9,080원만 잘 유지가 된채 마무리가 된다면, 2월 달에 14,000, 5,000원을 바라보며,
좀 매매를 이어나가도 될것 같습니다. 수급도 좋고 하니까. 특히나 이 연봉을 보면 그냥 무시할 만한 연봉이 아니다. 연봉이 아니다. 아, 위로 아마 이제 솟구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모토닉이라는 종목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수급이 좋고 지금 월봉상 최대 거래 종가는 일단 회복을 해놨고 월봉을 보면 진짜 중요한 이 빨간 선을 뚫어놨어요. 그래서 다음 달 2월 달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K맥이 좀 제가 좀 많이 좀 기대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급락을 시켰네요. 또 연기 부분 이 와중에 또 매수를 하고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거래로 장대 월봉을 만들어 놓고 이그 다음 달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버티지 못한다면 예전에 이걸 놓쳤듯이 놓칠 것 같다. 제가 파인디엔시를 어디서 놓쳤다? 여기서 놓쳤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. 그래서 이걸 못 먹었어요. 네다섯 배 파동을. 그래서 캠식스는 어디까진 바라보겠다. 한 4천 2,3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다음에 T 로보틱스인데요. T 로보틱스 어딨니? T 로보틱스도 제가 바라는 여기 월봉을 저항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한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9,000원에 2배, 한 18,000원 정도를 바라보며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제 다 만든 것 같습니다. 그죠? 다 만든 것 같다. 그리고 안암전자. 얘는 이제 2월 달에 월급을 받으면 좀더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연봉을 보면 위에 매물대가 없고 월봉을 봐도 기나긴 어둠의 구간이 끝나고 이제 밝은 구간으로 나오는 첫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진짜 여기 5,500원을 넘어서면 어디 가는 건뭐 일도 아니다. 만약 5,500원을 넘어서면 좀 강홀딩을 해가지고 막 14,000원 또 그리고 막 4, 5만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그 다음에 캠식스라는 종목도 뭐 생각보다 큰막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. 캠식스라는 종목은 뭐 여기 뭐 수급이 들어와 40만 주 기타 범위 내에 매수가 있고 얘도 월봉을 보면 다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달좀 이제 마지막,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버티고 2월 주말을 잘쉰 다음에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? 1차는 한 5,200원까지는 일단 바라보며 매매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S넷이라는 종목도 뭐 아쉽죠. 뭐 수익이 그다음 3, 4만원 날 때가 있었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냥 이 연봉 파동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. 그런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잘 버티고 있다가 월봉, 연봉 큰 파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도 뭐 여기야 뭐 수급이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무엇보다 얘도 연봉이 눈에 띄죠. 1차는 어디까지 열려있다? 2,000원까지 열려있고, 만약 진짜 운이 좋아 2,000원을 뚫는다면, 3,300원, 마지막, 한 5,000, 6,000원까지는 남아있다. 그러니까 크게는 6,000원까지 바라보고, 일단 도전을 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다음 달에 한번 확 위로 올라가기를
바랄 뿐입니다.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봤고, 나머지 것도 제가 물린 게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정 아닌, 진짜 정 안 되면, 이번 달에 그래도 한 4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, 욕심 안 내고, 또 이거 뭐 예를 들면 60만 원 손절한다, 그럼 손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또 300만 원 가지고 또 복구하면 되니까,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, 일단 내일을 임해 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